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스마트 워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메이즈핏 T-Rex Pro라는 제품인데요. 이번 제품은 스포티한 느낌의 아웃도어 전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 국방부 15가지 밀리터리 테스트를 통과한 밀스펙 인증 제품이기도 한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열대 우림이나 사막, 극지방에서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의 크기는 47.7mm에 GTR2와 비교를 하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지만 두께는 13.5mm 정도로 T-Rex Pro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는요, GTR2보다 살짝 작은 1.3인치 크기의 AOD를 지원을 하는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워치에 전원을 켜고 전용 어플인 제프에서 QR코드만 인식을 해주면 이렇게 페어링부터 업데이트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제품의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블루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아웃도어 컨셉으로 출시를 했지만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착용이 가능합니다. 캐주얼한 스타일에 착용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바디는 폴리카보네이트와 메탈 재질로 되어 있음에도 스트랩 포함한 무게가 59g 정도로 가벼운 제품은 아닌데요. 대신에 만듦새, 빌드 퀄리티는 정말 우수합니다. 스트랩은 실리콘과 폴리우레탄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뻑뻑하지 않으면서도 유연해서 착용을 했을 때 손목에 딱 감기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트랩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랩 교체는 불가능할 듯 합니다. 조작은 터치스크린과 함께 이렇게 4개의 물리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웃도어 컨셉으로 출시가 된 만큼 터치가 잘 되지 않은 물속이나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물리 버튼을 통해서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방수 등급은 수심 100m까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100m까지 잠수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을 씻거나 샤워할 때 아니면 수영과 같은 운동을 할 때도 침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매우 밝은 편인데요. T-Rex Pro의 해상도는 360x360, GTR2의 경우는 454x454로 T-Rex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밝은 조명에서 비교를 해보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나 퀄리티, 시인성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햇빛이 쨍한 밝은 야외에서도 이 정도의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뉴를 보게 되면 한글화도 꽤 잘 되어 있는데요. 화면 조작도 부드럽고 글자 폰트 역시 깔끔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알림센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사용자 메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제어센터,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사용자 메뉴가 위젯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사용자 위젯의 경우는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워치페이스는 전용 어플을 통해서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워치페이스가 변경이 됩니다. AOD 화면은 워치페이스 자체 AOD를 사용하는 다이얼 동기화, 그리고 디지털 모드, 아날로그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OD 자체 밝기가 조금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밝은 야외에서는 잘 안 보이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카톡 알림이 도착을 한 건데요. 제법 긴 내용도 모두 확인이 가능한 반면에 사진이나 이모티콘의 경우는 이렇게 이모티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라고 문자로만 알림이 표시가 됩니다. 이번 제품은 아쉽게도 워치 자체적으로 내장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요. GTR2와 같이 워치 자체적으로 음악을 저장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 이어폰을 워치와 연결해서 음악 청취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단순히 컨트롤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GTR2의 경우는 워치 자체적으로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닌 워치 자체적으로 통화도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T-Rex Pro에서는 워치 자체적으로 통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저의 뇌피셜이기는 한데요. GTR2와는 팀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빼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GTR2는 198,000원, T-Rex Pro는 188,000원에 구매가 가능해서 금액적으로는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즈핏 제품들의 배터리 스펙을 보면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대비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번 제품 역시 최대 18일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배터리 측정을 해봤습니다. 100% 완충 기준으로 24시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테스트 조건은 화면 밝기 최대, 자동 화면 끄기 30초, AOD 24시간, 손목 들어서 화면 깨우기 사용, 심박수는 10분 간격으로 측정, 스트레스 모니터링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스트레스를 각각 1회 측정, 그리고 1시간 이상 걷기 모드로 운동 측정까지 했을 때 24시간 기준 배터리는 42%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이 정도의 배터리 성능이면 만약 스마트워치로 다양한 기능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이틀 정도밖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 제품은 아웃도어 컨셉으로 출시가 된 만큼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기능인 나침반과 함께 기압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한 GPS의 경우도 전 세계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4대 위성 시스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GPS와 함께 사용할 한 가지의 위성,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더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걷기 모드에서 운동 측정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GPS가 연결이 되는데요. 대략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연결이 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모드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운동 어시스턴트와 함께 활동 목표, 운동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측정에서 자동 멈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걷기 모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에서도 운동 측정이 계속 진행되는 반면에 자동 멈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멈췄을 때 운동 측정 역시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고요. 다시 움직이면 운동 측정도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 측정을 완료하고 나서 워치 자체적으로 이동 경로부터 거리, 운동 시간, 칼로리 소모, 평균 속도와 심박수 등 다양한 운동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 측정은요, PII부터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수면 측정이 가능한데요. 수면 측정은 꽤나 정확한 편이고요. 심박수와 스트레스의 경우는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GTR2와는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GTR2에서 지원을 했던 워치 자체 통화 기능과 워치 내장 메모리에 음악을 저장을 해서 스마트폰 없이도 무선 이어폰을 워치와 연결해서 바로 음악 청취가 가능했던 기능이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스트랩 교체가 힘들고 AOD 화면 밝기가 다소 어둡다는 것,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훌륭한 빌드 퀄리티와 뛰어난 운동 측정 모드, 그리고 밀스펙 인증을 받았다는 것과 4대 위성 시스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GPS 연결도 생각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의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것, 이거는 사용하는 동안의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도어 컨셉으로 출시된 어메이지핏 T-Rex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